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공신경망을 진행할 건데, 이번 시간에는 에포크와 미니 배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것을 살짝 복습을 해보자면, 데이터를 불러왔고요. 우리 데이터를 칼럼 스택에 넣어서 인풋을 만들고, 그 다음에 사이클릭 러브 모델로 테스트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랜덤하게 나눴습니다. 그 다음 케라스 모델 써서 이렇게 신경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 노드를 만들고 히든 레이어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여기서 쓰이는 그 최적화 알고리즘은 아담,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썼었습니다. 요거는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과정을 우리 한번더 보겠습니다. 우리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제 노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히든 로드가 있고 이게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자유롭게 하다가 마지막 결정 함수로 가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우리 인공신경망이었죠.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얘도 이렇게 쭉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요 결과로 뭐0, 1 나올 수도 있고 0, 1, 2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온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를 합니다. 실제 결과를 비교를 합니다. 실제 결과가 뭐 일치하면 좋겠지만 다르면은 큰일 나겠죠? 그래서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여기 쓰이는 요 수치들 이 W 요 값들을 다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방향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순전파. 우리 그 순, 그러니까 순수하다 할때 순, 정, 원래 방향이란 뜻이고요. 거꾸로 하는 걸 이제 역전파라고 합니다. 요건 우리 해주는 거 아닙니다. 얘네가 알아서 해줘요.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, 순전파를 이제 프론트 프로파게이션, 백 프로파게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하는 거 순전파, 역전파 이렇게 한번 하는 거를요, 우리 에포크라고 합니다. 에포크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에포크가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요? 네, 에포크가 많아지면요, 그 트레인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줌으로써 좀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.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. 우리도 어떤 공부를 할때한번쓱 보는 거하고 여러 번 계속 보는 것도 다르고, 우리가 어떤 시장 조사를 할 때도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결과를 내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잖아요.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, 데이터들을 우리가 에포크하고 반드시 같이 나오는 건데요.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들을 지금 우리가 그 저번 인풋 데이터 이렇게 잔뜩 이 인풋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. 이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게 됐죠.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고요. 이 피처들도 굉장히 많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계산량의 문제도 생기고,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한번 에포크 돌리게 되면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. 우리가 책한 권을 그냥 한번쭉 읽었다고 그걸 다 이해한다고 볼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에포크랑 반드시 같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각조각을 냅니다, 데이터를. 그래서 이 데이터 하나를 미니 배치라고 합니다. 배치는 컴퓨터 공학이나 그 화학 등에서 많이 쓰이는데요. 이렇게 어떤 통을 배치라고 합니다. 배치.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었다가 데이터가 나오는 이 하나의 통을 배치라고 합니다. 그래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통으로 나눠서 넣는 것입니다. 이두 가지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? 이렇게 총 데이터가 있으면요, 요 데이터들을 이렇게 미니 배치로 나눕니다. 그 다음에
요 데이터 한첫 번째 이 배치를 아까 말한 프론트 백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요. 그 모델을 학습시키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도 학습을 시키고, 세 번째로도 학습을 시키고, 네 번째로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. 그러면은 원래 한번 학습돼야 되는 게총네번 학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고요. 적은 데이터로 마치 데이터가 많은 것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서는 에포크는 여기서 총 데이터를 이 미니 배치 몇 개로 나눴으니까 요 하나에서 총 데이터를 에포크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개수로 치면은 총 데이터 수에다 미니 배치로 나눠준 거를 에포크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. 즉 데이터가 1000개였을 때 미니 배치를 100개로 나 아, 100개 너무 많네. 10개로 나누면은 에포크 100번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한 미니 배치랑 이렇게 100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구현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원래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인공신경망 그대로 갖고 와봤는데요. 이 다음에는 2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한 가지 특이한 게 2는 그냥 이름만 따로 정했지만 이 다음이 핏 하셨을 때 에포크 2 미니 배치 사이즈 5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배치 사이즈가 5가 되니까 총 5개로 나눠서 총 2개의 배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. 배치 사이즈는 한 배치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총 데이터가 10개니까 에폭이 2개고 그걸로 인해 나누니까 이제 배치 사이즈는 5가 되게 되는 겁니다. 총 배치는 2, 2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이 과정이 원래 배치 에폭 안 했을 때 미니 배치 안 했을 때 이렇게 한 번만 딱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딱 2개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정확도 먼저 볼까요? 트레인 데이터에서 보시면은 이게 여러 번 돌렸기 때문에 원래 0.4 이렇게 좀 낮은 게 확실히 올라간 걸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테스트 데이터로 해야 된다고 했죠? 테스트 데이터는 원래 정확도가 이랬었는데 AN2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진 않습니다.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미니 배치하면 무조건 좋을 거라고 알겠지만 한 데이터를 나누고 나눠서 거기서 계속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몇 개를 정확히 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.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를 했을 때 이렇게 정확도가 너무 낮았을 때는 에폭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. 다만 요게 너무 과하게 되면은 오버피팅 문제가 생겨서 정작 테스트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